자, 갑니다. 프로젝트 1, 1, 1, 1. 근데 어떤 게임인지 저도 몰라요. 아, 쭈꾸루 게임을 만들 때 생성되는 이름 기본 설정이 프로젝트 1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이 어떤 그 쭈꾸루 게임 만드는 사람이 좀 아는 코드인가 봐.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이제 바닐라의 형태. 요거를 좀 표현한 게 아닐까? 자, 해보겠습니다. 명령 커맨드 텍스트 표시를 얻었다. 아, 이거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제 게임이 점점 살이 붙어가는 건가? 뭐야? 텍스트 표시 아, 여기다 넣는 건가 보다. 아 만드는 건가 봐. 아, 쯔꾸루 게임을 만드는 건가 봐. 두 개 얻었어 나, 두 개. 텍스트 표시를 사용했다. 텍스트가 표시된다. 됐어 이제. 아, 이런 식이야. 그러면 텍스트가 나오겠죠? 아까부터 부르고 있었잖아. 내 말이 안 들렸어? 미안. 무슨 일이었어? 네가 만든 쭈꾸루 게임 좀 플레이 해봐라 달라며? 그래서 어땠어? 이건 게임이라고 할 수 없네. 그냥 맵을 돌아다닌 것 뿐이잖아. 게다가 NPC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줬던 아이템을 계속 주고 스위치 조작 기능이라도 써보지 그래. 명령 커맨드 스위치 조작. 또 마사토끼님이 신개념 게임을 또 만들었네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지? 만들어 볼게요. 조작. 스위치 조작을 사용했다. 스위치에 의한 조건 분기가 가능해진다. 이제 고를 수 있나 봐요. 오, 바로 수정한 거야? 이제야 뭔가 게임 진행이 되는 느낌이네. 재밌어? 꼴랑 이거 만들어 놓고 재밌는 무슨 재미야? 장소 이동이라도 가능하게 만들어 보지 그래. 또 장소 이동해. 장소 이동을 사용했다. 지정된 맵, 지정된 좌표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오늘은 늦었으니 이 정도로 봐줘. 너도 슬슬 돌아가지 그래. 장소 이동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장소 이동해도 돼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장소 이동이 돼요. 집에 가자. 집에 왔어. 애기가 있네요. 보내준 게임 해봤는데 너무 허접해. 배경음악이라도 좀 넣어. 아, 배경음악도 없네. 흠, 그럴까? BGM 추가 넣었어요. 추가해야겠다. PC가 있는 곳에서 배경음악 설정이 가능해진다. BGM 어떻게 설정할까? 온으로 한다. 아, 됐어. 게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잠은 제때 자야 된다? 아버지, 쭈꾸루라. 이 아빠도 어릴 적에 많이 만들었었지. 그때는 쭈꾸루도 도스용이었는데 말이야. 아버지의 도스 게임용 486 컴퓨터다. 이걸로 RPG 쭈꾸루 MV를 돌릴 수 없어. 잘까요? 다시 학교에 가서 뭐하게? 아, 부장이 그 부장이 아니었어요. 게임 만들기 동아리 부장이었어요. 난 부장님인 줄 알았어요. 집에서 게임이나 만들자. 다 만들었는데? 세이브. 아, 얘한테 다시 말하고 보자. 겉바 BGM이라도 있으니까 훨씬 낫잖아. 그런데 주인공이랑 NPC는 그냥 이름으로 구별하는 거야? 얼굴 나오게 하는 기능 없어? 있긴 한데 그럼 이미 만든 대사까지 다 고쳐야 돼서 귀찮잖아. 꼴랑 이거 만들어 놓고 무슨 농땡이야. 지금부터라도 바꿔 그럼! 페이스 그래픽 설정 얻었다. 만들게요. 명령 커맨드 페이스 그래픽 설정을 사용했다. 등장인물들의 얼굴 그래픽이 표시된다. 오, 이제 나오나봐요. 어? 얼굴 바뀐 것 같은데? 어. 오, 이제야 좀 유튜브에서 보던 쭈꾸루 게임 같아졌네. 그런데 이 NPC 여자였어? 뭐 내가 만드는 게임이니 뭐든 내 맘대로지. 개인적인 취향을 듬뿍 반영하려고. 정말이지, 오빠는 왜 게임 캐릭터 따위에 피가 이어지지 않는 여동생인 내가 항상 곁에 있는데도. 아,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애들은 통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그럼 내일을 위해 잠이나 잘까? 자, 엄마 아빠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게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잠은 제때 자야 된다. 게임 잠이 안 오면 어릴 때처럼 엄마 옆에서 자도 괜찮은데 우훗. 대사가 바뀌었어. 쭈꾸루라, 이 아빠도 어릴 적에 많이 만들었었지. 그때는 쭈꾸루도 도스용이었는데 말이야. 오늘은 이만하고 자자. 아, 그럼 오늘도 게임 개발이다. 세상을 바꿀 명작을 만들어 주겠어. 자, 동생한테 가볼게요. 학교 잘 다녀와. 잘 다녀오렴 쪽. 쭈꾸루라, 아, 나도 만들었었는데. 학교에 가자. 자, 부장이 있어요. 부장 얼굴이 바뀌었어. 아, 여자 부장이었어. 다 여자야 다. 응, 이 정도면 기본은 터득했다고 할 수 있네. 지금까지의 기능만으로 또 간단한 스토리 게임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야. 왜 갑자기 NPC들이 미소녀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내가 만드는 게임이니 뭐든 내 마음대로지. 개인적인 취향을 듬뿍 반영하려고. 응, 이런 게 취향이구나. 미래를 위해 참고해야겠네. 에? 뭐라고? 이런 다 자기한테 뭔가 어? 뭔가 마음이 있는 듯한 대사는 이것조차도 본인이 쓰는 거겠죠? 개역겹네. 어쨌거나 이걸로 기본 시스템은 완성이야. 우와, 완성이다. 시스템만. 게임의 디테일은 이제부터 보완을 해가야지. 나는 이 이상 어떻게 더 개선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의견을 듣거나 간단한 테크닉을 배운다던가 하면 되겠지? 그렇군. 자, 물어보면서. 어, 집에 가버렸네? 그러고 보니 오빠 게임 그 허접한 타이틀 그대로 둘 거야? 좀 꾸미는 게 낫지 않아? 예. 커스텀 타이틀 추가로 얻었다. 여기도 얼굴 나오는 거 아니야? 컴퓨터도? 안 나오네. 변수의 조건 분기에 요즘 축구는 참 편리해졌구나. 너무 게임 생각만 하지 말고 엄마 생각도 가끔 하렴. 우훗. 커스텀 타이틀 추가하겠습니다. 타이틀 화면이 변경되었다. 확인하기 전에 세이브를 잊지 않도록 하자. 세이브. 어떻게 나가? 껐다 키면 되나? 쭈꾸루부. 원래 프로젝트 1이었는데. 오,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을 만들고 있어. 이게 좀 이상해요, 기분이. 자, 맵의 루프 설정에 대해 배워볼래? 예. 맵의 루프 설정이란 맵의 한쪽 끝이 다른 한쪽 끝과 연결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해. 주인공이 맵의 맨 오른쪽까지 이동하면 맵의 맨 왼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이거 어디다 쓰는데?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나 사막 맵을 만들 때 자주 들써. 직접 써보면 어때? 자, 루프 설정. 루프 설정 추가. PC가 있는 곳에서 맵의 루프 설정이 가능해진다. 가볼까? 집에 가자. 완성되면 나한테 가장 먼저 보여주기야. 설정? 설정했는데? 아, 그러네. 루프 설정을 ON으로 한다. 아, 아, 그러면 루프를 꺼, 여기서. 아, 설정을 못해, 여기선. 컴퓨터가 없어서. 여기서 설정을 꺼. 끄고 나가고 집에서 하자. 집에서 루프 설정을 해. 근데 여기서 해봤잔데?
맵이 루프 중이라 나갈 수 없나 보군. 수녀님 방으로 가세요. 아 맞네 맞네 여기서 아까 아랫방은 못 가지만 컴퓨터를 아랫방에다 갖다 놓으면 갈 수 있고 여기 수녀방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하고 너 어디서 나타난 거니? 얼굴이 안 나오네요. 수녀님이 아니고 그거였어요. 여기서 설정 이거를 꺼. 오프라 하면 옆방 여기 옆방 확대할 수 있어. 그죠? 우리 학교는 여학교지만 3년에 딱 한 번 축구로 특기생을 남학생을 신입생으로 봤지. 그게 바로 너란 얘기야. 딱 한 명이라니 내 신부감 모집에는 정원이 없는데 말이야. 만약 그랬다면 세 번째 지원자인 너는 탈락이었지 않겠어? 무서운 소리 하지 말아줘. 주인공의 신부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번째 듣는 얘기야. 우후후. 축구를 다룰 줄 아는 남자가 최고의 신랑감이란 건 상식 아니겠어? 그 알아주다니 다섯 번째 부인이 될 자격이 충분한걸? 하앙. 좋아요 주인공군. 이거 참 곤란한걸. 그런 말 해봤자 여섯 번째 부인으로 삼아주는 것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누구도 거절하지 않다니 이 어쩜 상냥한 주인공군. 주인공이 어떤 점이 좋냐고? 전부? 내 일곱 번째 요매가 될 키가 만만잖아일까? 이거 뭐야? 주인공 쿤따라? 여덟 명의 약혼자가 있을 뿐이지. 나는 거기 들어갈 수 없을라나? 너까지 포함한 숫자야? 장난꾸러기. 이건 뭘까요? 우와! 뭐야 이런 구멍에. 돌은 옆으로 못 넘어가게 해놨나봐. 학교 어딘가에 쭈꾸루의 달인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그에겐 버그조차도 하나의 테크닉일 뿐이라던가. 여기서 넘어갈.. 아 그게 없네. 컴퓨터가? 컴퓨터가 있어야 넘어가는데. 옆방이다. 주인공 너 말이지 공부는 안하고 여학생들만 꼬시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선생님들을 꼬시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 참 못 말린다니까. 주인공 빼고 다 여자예요. 주인공은 오늘 너무 멋져. 아홉 번째 주인을 삼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그런 걸 신경 쓰다가 널 열 번째 부인으로 삼지 못할 거야. 11번째 게임 만든다며? 너무 멋지는데? 11번째 내가 12번째 부인이라니. 난 12위라는 건가? 아니? 12명이 다 1등인데? 공동 1등인데? 주인공군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어. 로맨틱해 주인공군. 주인공군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공군 주인 공군이야. 공군 뒤 이놈! 수업시간에 어디를 싸돌아다니는 거야? 교장선생님은 남자야. 죄송합니다 이놈! 이벤트 일시제거 설정 추가에 대해 배워볼래? 예. 수업중인데 BGM도 안 끄고 뭐하는 거야? BGM 끄고 와야 돼. 이거 한번 볼까요? 응? 뭐라고? 아까 뭐라고 했는데? 17번째 18번째 교장도 특기생 아니냐고요? 특기생 출신. 자 여기서 컴퓨터에서 꺼.
배워. 배워볼래? 이벤트 일시 제거 설정을 온 한 상태에서는 이벤트를 일시적으로 맵에서 제거할 수 있지. 제거된 이벤트는 장소 이동을 했다가 돌아오면 원래대로 리셋된단다. 추가를 얻었대. 자, 설정. 아, 배워야지. 제작. 이벤트 일시 제거 설정 추가. PC가 있는 곳에서 이벤트 일시 제거 설정이 가능해진다. 요거야. 온. 사라졌어. 아, 교장을 없애버려야 돼. 안 되네. 네가 은혜를 원수로. 아, 동생 컴퓨터를 써봐야 돼. 동생 컴퓨터 쓰면 돼요. 동생 없애버리고 동생 컴퓨터 막혀 있었잖아. 아니면 부장 컴퓨터. 설정, 루프 설정, 온. 설정, 루프 설정, 오프. 제거. 응? 잠깐! 봐봐. 뭐 할까나? 어? 똑같은 컴퓨터네? 아, 문을 제거해서 넘어가 버리니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없어버렸네. 바위 제거 안 돼. 다 없어졌어. 이거 컴퓨터로 다시 이거 없앤 상태에서 없애고 다시 돌아와서 그거 했었어야 됐네. 아이씨. 오프. 오프로 하고. 어떻게 집으로 어떻게 가? 오른쪽으로 가라고요? 못 가. 아, 여기 있다. 근성이 최고라는 것도 이제 옛 이야기야.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훈련이 승리를 안겨주는 거라고. 그러면은 막혔네. 그러면은 설정. 여기 근데 저쪽 먹을 수 있나? 안 되네. 오프. 으악! 뭐야, 이런 곳에 구멍에? 어, 다시 생겼네? 아, 군형이 그거네, 리셋이네. 일시 제거 풀고요. 오프. 그리고 저장하고요.
스파이크 스파이크 토스 토스 리시브 리시브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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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뭐 기술 하나 배워야 될 텐데 함부로 들어오지 마! 네 멋진 용모 때문에 석고상이 미가 퇴색해버려 그리 의욕이 사라져버린다고? 앙! 익숙해질 것 같지 않아 미술선생님 그림 표시 설정 추가에 대해 배워볼래? 예 화면에 그림을 띄울 수 있어 한번 띄워진 그림은 제거되기 전까지 화면의 모든 것을 가려버리지 세상의 눈으로부터 피하고 싶을 때가 있다면 유용하게 쓸 거야 아 이거 띄운 다음에 교장 선생님한테 안 보이게 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면 저런 이런 길이 이어져가지고 추가하고요 그림 표시 설정 뭐야 왜 그림이 왜 나왔지? 나 이쪽으로 못 가요. 컴퓨터도 없어요. 참고로 표시되는 그림은 우리 부원이 그린 학교 내 풍경이야. 잘 그렸지? 집에 가자. 아니, 표시를 끌려면 컴퓨터로 가야 돼요. 컴퓨터로 가야 끌 수 있어. 꺼. 동생 완성되면 나한테 가장 먼저 보여주기야. 설정. 온. 설정. 이벤트 일시 제거 설정 온. 유리한 입구를 없애버렸잖아. 집에 영원히 갇혀버렸어. 아, 입구로 못 가고 나갈 수가 없네. 이벤트 일시 제거 설정 오프. 오프하고 여기로 나가. 아, 이거 해. 설정. 루프 설정 온. 이 그림을 덮어서 뭐가 좋은 거야? 아저씨 멘사 맞아요? 익명의 후원자님. 저 멘사예요. 오프. 일단 학교로 가고 또 이 그림이 어디에 쓰이는 거야? 루프 온 그냥 가려질 뿐? 가려질 뿐인 거야? 설정 루프 오프 루프 오프하고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지능 필요한 게임 추천하는 분 걸리면 가만 안 둡니다.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어.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서? 아니 이놈 뭐 하는 거야? 그림으로 나를 가렸을 뿐. 그죠? 호 나를 찾아내다니 꽤나 하는구먼. 파일 통행 설정 추가를 배워보겠는고? 예. 파일 통행 설정을 통해 특정 타일을 통행 가능할 타일로 할 것인지 통행 불가 타일로 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지.
통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타일을 통행 가능하게 설정해 두는 것이 게임으로 버그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이용한 놀이법도 있음이야. 예를 들면 벽에 있는 창문은 기본적으로 통행 불가 타일이지만 통행 가능 설정을 해둔다면 어떻게 될까? 창문을 타고 벽 위로 올라가는 것도 가능한 것임세. 하면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두근거림이 느껴지지 않는가? 홀홀. 홀홀홀. 여기도 있어요. 막혀있다고? 참고로 바위는 이벤트가 아닌 타일이라서 이벤트 일시 삭제를 지울 수 없으니까 허수하고 하지 말길 바래. 바위를 넘나드는 걸 해야겠네. 그쵸?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아 보이지 않음이야.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음이야. 어? 아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설정. 그림 표시? 오프. 타일 통행 설정 추가! 설정. 통행 설정. 창문을 통행 설정 어떻게 지나갈까? 통행 가능으로 한다. 이제 가능해졌어. 벽으로 다녀. 아, 그래서 저거 먹어야 돼. 그치? 저거 먹고 그걸 해야겠다. 루프 설정. 루프 설정을 해야 함이야. 설정 온.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루프가 안 되네. 오케이. 설정 오프. 저쪽 컴퓨터 써야 되나 보다. 오케이. 저쪽 컴퓨터로 루프 해야 되나 봐. 어떻게 갔었지? 어? 나 어떻게 갔었지? 나 분명히 여기 갔었는데? 갈 수 있음이야. 창문 안 보이냐고? 아, 여기로 들어가서 창문으로 여기로 나오라고? 아, 맞네? 맞네, 맞네. 창문으로 갈 수 있음이야. 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고 갈 수 있음이야. 여기로 가서 나오고 설정 루프 온. 그렇지. 이런 곳에 두루마리가? 어디? 말장난은 정말 짱난다.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일로 들어가면 혼나.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을 표시해. 온. 그럼 루프로 가면 안 되네? 루프로 끄고 오프 하고 여기로 가서 조이스 출발하고
설정 루프. 아 루프 지금 넣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위 위로 가서 저 그림이 뭔가 연상되게 할 수 있나? 학교 건물에 새로운 장소로 연결되는 창문이 딱 하나 있을 걸세. 아 힌트까지 막혀 있다고? 오케이. 그럼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그림 치우고. 오프. 자, 보세요. 갈 수 있는 곳. 자. 근데 다 갈 수 있어, 사실. 나쁜 짓 했으면 안 된다. 창문으로 다 갈 수 있어. 여기로 또 갈 수 있고. 잠깐만, 일로 나가서. 집에 가자. 설정. 이벤트 설정. 온. 꺼져. 온 있짱? 그럼 이만 아버지 외관은 쿨하게 떠나주지. 그래, 건강한 남자에겐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한 법이겠지. 이거였어. 근데 여기로 왜 왔지? 응? 아, 이걸 없애면 안 되는구나. 오프. 설정 루프. 이리로 갈 수 있잖아. 어 이거 아래로도 가고 싶은데. 여기로 넘어가면 이게 또 루프가 되네? 오프. 자, 학교로 갑니다. 일로 가. 어느 창문일까요? 저기 안 가본데? 아! 여기로 가자. 여기로 나가야 되잖아. 그쵸? 그랄람은?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가. 궤도 같아서 멋져. 그쵸? 분명. 어 여기 있었어. 컴퓨터가. 설정.
루프 설정 온. 그렇지. 꺼. 컴퓨터 루프 설정 일단 배워. 보물찾기는 남자의 로망이지? 그러고 보니 너도 게임을 만든다지? 보물상자 추가는 없더니? 예 일단 배워. 분영으로 들어가서 보물상자 추가. 보물상자가 출현했다. 총 개수는 3개.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장소들을 다시 찾아가보자. 부금 켜주라고? 왜요? 아! 저거 먹으려면 아까 갔잖아요? 루프! 오케이. 축구로 유망주의 증표를 손에 넣었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루프? 오프! 들어가고 일로 나가. 일로 나가고 집에 한번 가. 아마 보물상자 여기 있을 것이다. 루프 온. 내가 아까 모르고 발견해버린 여기에 있을 것이다. 아, 루프 온이 아니네. 루프로 꺼야지. 그치 딱 여기였는데 내가 먼저 발견해버렸어. 종이로 만든 가짜였다. 뒷면에 뭐라고 쓰여있군. 어디? 축구를 마스터의 증표를 그리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하지만 이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건 맞으니까 잘 찾아보도록. 이 집에 하나 있대. 빰빰빰 빰빰. 루프? 어떻게 가는 걸까? 끄는 것도 없고. 루프 설정 온.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데 이렇게 되나? 어, 할 수 있네! 할 수 있어! 오프. 하하. 마스터 증표 하나만 더 얻으면 되죠. 그래 내가 이거를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설정 루프 꺼. 아 켜. 아 꺼. 켜 꺼. 루프 키는 거 맞는데? 아 그치 켜. 그리고 일로 가. 아 루프 중이라 나갈 수 없네. 루프 꺼! 루프 꺼! 자 두 개. 자 그리고 여기서 루프 켜! 루프 켜! 그리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리고 선생님 말 걸고 루프 꺼! 루프 끄고 일로 가. 보물상자 저 뒤쪽에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은 창문 통과하기는 무조건 있는 게 좋죠 사실은. 그쵸?
인정하시죠? 창문 통과하기엔 무조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굳이 끌 필요 없고 일로 가. 일로 가고 여기서 루프 켜! 켜고 그림 켜! 켜고 일로 가서 일로 가서 나와. 그치? 축구를 베테랑이 증표를 손에 넣었다. 오케이. 오 부장 무슨 일이야? 잘 돼갔는지 신경쓰여서 전화했지. 헛 놀라지 마시라. 무려 조금 전 쭈꾸루의 증표 3종 세트를 전부 손에 넣은 참이라고. 어 정말? 굉장해. 얼마나 만들었는지 부실로 와서 보여줘. 지금 바로 갈게. 뭐지 내가 헛것을 봤나? 그리고 루프 꺼! 그리고 그림 꺼! 자 벽으로 가. 오 굉장해. 꽤 많이 만들었잖아. 이 정도 볼륨이면 출시해도 별 문제는 없겠는걸? 정말이야? 다만? 결말이 약하다고 해야 할까? 이거다 하는 클라이막스가 없네. 어떻게 하면 클라이막스가 생기는데? 마왕을 등장시킨다던가. 주인공은 게임 만드는 재주밖에 없는데 무슨 수로 마왕을 이겨? 어차피 네가 만드는 게임이니까 치트로 스탯을 뻥튀기 하든 마왕에게 최면수를 걸어서 노예로 만들든 네 마음이잖아? 확실히 그래도 뜬금없지 않을까? 아무런 전조도 없이 마왕 등장이라니. 저 부장이 마왕이 되는 거 아니야? 심심하게 끝낼지 무리를 해서라도 분위기를 고조시킬지 그건 네가 선택할 일이지. 마음이 정해지면 나한테 말해줘. 아 내가 고를 수 있나봐요. 자 저장 쉐이브. 정했어? 마왕을 등장시킨 엔딩. 그래 그 정도 패기는 있어야 주인공이지. 이걸로 당분간은 또 같이 있을 수 있겠네. 후훗. 마왕 추가를 얻었다. 마왕 추가를 사용했다. 등장인물 중 누군가 마왕이 되었다. 이 사람인가? 수고했어. 전부 내 계획대로 움직여줬네. 뭐야 그 코스프레는?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바로 마왕이야. 게임을 만든다는 것은 세계를 만든다는 것. 너는 이 세계의 등장인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계의 제작자이기도 했어. 스스로는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지만. 무슨 소리라는 거야? 창작력만 넘치는 바보를 구슬려서 게임 제작에 재미를 주입하고 마지막에는 이 세계의 마왕을 등장시키게 하는 나의 작전. 이것으로 나는 또 하나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됐어. 정말이지 내 생각대로 놀아나 좋네. 깔깔깔깔. 날 이용했다고? 넘어간 놈이 바보지. 처음부터 속였다는 거야? 쭈꾸루부 활동도 전부? 당연하지. 아니면 누가 네 기분 나쁜 게임 만들기에 어울려주겠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전부 내가 게임에 무리해서 마왕을 등장시켰기 때문에. 괜찮아 부장. 너는 잠시 이상해진 것 뿐이야. 게임을 수정해서 원래대로 되돌리면 돼. 헷 바보 같긴. 컴퓨터 다 박살났어. 무슨 짓을. 이제 와서 게임을 주무르게 내버려 둘 것 같아? 이 세상의 PC는 전부 태워버리지. 깔깔깔. 486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486으로. 뭐라고? 너는 무기력하게 나의 군림을 지켜보기나 하면 되는 거야. 깔깔깔. 큰일이다. 어쩌지? 내가 세상에 마왕을 강림시켜버렸어. 그래 PC를 찾아야 돼. 아직 불타지 않은 PC가 어디에 있을지도 몰라. 아빠 집에 있는 PC라면 어쩌면. 봐봐 컴퓨터 여기 있잖아. 486. 돌릴 수 없어. 주인공아 네가 없는 사이에 큰일이 있었지 뭐냐. 집에 있는 PC들이 전부 폭발해버렸어. 아버지 PC는 무사하네요. 마치 내 PC도 폭발했어야 한다는 듯한 말은. 아버지 PC에서 RPG 축구로 MV 실행돼요? 무리지. 이 PC는 돌스밖에 안 돌아가니까. 흑 그래서 마왕한테 내버려 둔 건가? 어떻게든 축구로를 실행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 축구로? 실행할 수 있는데? 에?
도스용으로 나온 RPG 축구로 단테 98이 설치되어 있거든. 무려 1992년에 나온 최초의 RPG 축구를 한다. 그걸로는 안 된다고요. 어? 왜 안 되는데? 그건 그러고 보니 왜 안 되지? 같은 축구르잖아. 아버지, 그 단테 98이라는 거 어렵나요?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게 바뀌나 보다. 옛날 그 도트로. 요즘 축구를 할 줄 알면 시근죽 먹길걸? 최초 버전이다 보니 기능이 단순해서 말이다. 그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이제 와서 이걸 배우겠다는 녀석이 있을 줄에. 안 그럼 아빠가 나올 이유가 없거든. 그렇잖아, 저 옛날 구식 486 컴퓨터가. 아, 도스 그 돌아가는 소리. 소리 봐. 하드디스크 긁는 소리. 쭉쭉. 뭐가 이렇게 느려요? 낭만도 모르는 녀석 같으니 이게 좋은 거란 말이다, 이게! 이게 좋은 거야! 100만 년 후. 그럼 실행한다. 됐다. RPG 축구로 단테 PC. 좋아, 그럼 만들어볼까? 우선 몇 배치부터다. 아, 옛날 축구로가 됐어, 실제로. 됐어. 맵이 바뀌었어. 말을 못해. 명령 커맨드 텍스트 표시를 얻었다. 텍스트가 표시된다. 이제야 내 말이 들리는 모양이구나. 그래픽 진짜 단순하네요. 게다가 컴퓨터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그래픽이 더 좋은데? 어허! 마음의 눈으로 봐야지 고전 게이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이거늘. 그건 그렇고 이 다음은 뭘 해야 되죠? 스위치 조작 기능이라도 써보렴. 습득이 빠른걸? 장소 이동도 쓸 수 있겠니? BGM 설정을 추가해봐. 얼굴 그래픽 추가나 안 하는 건가요? 도스용 축구로에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으냐? 얼굴 추가 없어. 자, BGM 온. 훌륭하구나. 너는 단테 98을 완전히 마스터했다. 벌써요? 루프맵 설정은요? 그린맵 표시는? 도스용 축구로에 바라는 것도 많군. 정말 단순한 툴이었군요. 그렇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마왕과 싸우는 것 뿐인가? 그렇지. 아무리 단순해도 보물상자는 있겠죠? 당연한 말을. 보물상자 추가. 아, 추가했어. 99999 골드를 손에 넣었다. 졸라 짱 센 소드를 손에 넣었다. 졸라 짱 단단한 실드를 손에 넣었다. 졸라 짱 딱딱한 아머를 손에 넣었다. 졸라 다 막는 링을 손에 넣었다. 이 정도면 충분, 이 정도 준비는 충분하겠지? 비어있는 상자 그래픽도 없는 건가? 이게 뭐람? 집 인테리어가 레트로 스타일로 바뀌었잖아. 그의 취향인가? 정말 못 말린다니까. 오늘은 복고풍 스타일로 꾸며본 거야. 어울리지 않냐고? 헤, 무슨 헛소리야? 오빠에게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이 있을 리 없잖아! 학교에 가자. 저장해. 오, 어서와. 게임 제작은 잘 돼가고 있어? 형, 이제 와서 부장인 척 해봤자 속아 넘어갈 내가 아니다. 받아라 나의 검을! 검을 받으라고? 선물이야? 고마워? 어라? 부장이야? 부장인데? 마왕이다. 사실은 마왕이지? 무슨 소리야? 부장이야! 마왕이지. 이런 유치한 연기에 속을 것 같으냐? 아! 주인공, 어째서... 나는 틀리지 않았던 거겠지? 아마도? 엔딩 추가를 얻었다. 설정.
엔딩 추가를 사용했다. 엔딩이 추가되었다. 방금 튀어나왔어요. 부장이. 부장으로 둔갑한 마왕을 죽인 지도 몇 달이 지났다. 마왕을 죽여도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세계는 평화로우니 뭐 이걸로 된 것 아닐까?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때와 같은 일상이 이어진다. 헛! 10억 다운로드 돌파인가? 전 세계가 내가 만든 게임의 팬이 되었군. 와 대단해! 다음 달에는 예전에 만든 게임의 로열티로 30조 원이 입금될 예정이고 정말 최고야! 세계는 나의 손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멋져! 그래 쭈꾸레의 힘으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부장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이벤트인 널 만든 것도 말이지.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는 이전에 내가 알던 부장과 같은 부장인 걸까? 물론이지. 걱정 마. 너는 최고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널 긍정할 거야. 어? 그렇게 만들어졌는걸? 어? 이렇게 끝나. Bad End. 게임 제작은 잘 돼가고 있어? 검을 받아라! 부장이다. 어떻게 된 거지? 부장은 마왕이 됐을 텐데. 좀 전부터 무슨 소리야? 그게 실은 이러저러해서. 뭐? 지금 이 세상은 단테 98로 만들어진 세상이고 이고 원래 우리가 있던 세상은 마왕에게 지배당했다고? 이곳에서 마왕이 된 널 쓰러뜨리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건가? 과연 그렇게 된 건가? 이 세계에서는 아직 마왕이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무사한 거야! 이럴 수가. 그러면 마왕을 쓰러뜨릴 방법은 없는 건가? 한 가지 방법이 떠오르긴 하는데 그게 뭐야?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 뭐길래 이 세계에 마왕을 추가하는 거야? 네? 아마 원래 세계사도 넌 마왕을 쓰러뜨릴 힘이 있었을 거야. 준비되기 전에 마왕이 선수 치는 바람에 일이 꼬였을 뿐. 세상의 모든 피스를 파괴하기만 해도 하는 것만 봐도 마왕은 네 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거야 뭐. 그렇다면 이곳에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지금 마왕을 이 세상에 추가하면 마왕은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래, 마왕도 결국 게임에 종속된 존재니까. 하지만 그건 잘 풀렸을 때 이야기고 어쩌면 이 세상마저 마왕에게 지배당하게 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 마왕이 없는 이 세계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평화롭게 살아간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야. 어떻게 할지 결심 서면 얘기해줘. 또 여기서 나뉘어. 마왕이 우리가 살던 그 게임 세계를 점령했기 때문에 죽여야 돼. 마왕을 추가해. 그 정도 패긴 있어야 주인공이지. 이걸로 당분간은 또 같이 있을 수 있겠네. 후훗. 또 바뀌었고 또 걸려 두 번 속았다고 막 지랄하는 거 아니야? 엥?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아니네? 기다리고 있었다. 에? 그렇군. 그렇게 된 거로군. 단테 98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도주. 이곳에서 다시 한번 나를 불러냈다는 건가? 이번에야말로 널 쓰러뜨리고 이 게임의 종지부를 찍어주마! 맞았어. 그 부장이 그게 맞았어. 전략이. 그딴 장비만 믿고 날 불러낸 건가? 정말 바보로군. 내게 있어선 지배할 세계가 하나 늘어난 것뿐이다. 깔깔깔깔! 우선은 이 세상의 모든 PC를 파괴해서 네 능력부터 봉인해주지. 이번에는 레트로 PC도 방심하지 않고 전부 없애주마! 응? 아니 어째서 내 파괴 마법이 발동되잖아. 헤헤. 아무리 마왕이라 해도 단테 98의 기능까지 파악하지는 못했던 거 모양이군. 단테 98에는 전투 애니메이션 기능 같은 건 없어! 뭐라고? 뜨시 뜨시 뜨시. 전투가 수수의 최후의 결전인데. 시끄러. 이게 좋은 거라고. 아니 무슨 그래픽 효과 같은 거라도 좀 마음의 눈으로 봐! 이게 좋은 거야!
뭐야, 그 장비는 완전 사기잖아. 내가 만든 게임인데 내 맘이지. 이럴 수가, 내가 밀리다니. 아, 안 돼, 내 지배가 무너진다. 이긴 건가? 찐엔딩 추가를 얻었다. 세이브. 물어볼까? 굉장해. 이제 완성이 코앞이잖아. 사실 도중에 그만둘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찐엔딩 추가. 좋아, 완성이다. 정말 수고 많았어. 그래서 어땠어 내 게임? 꽤 재밌었어. 특히 마왕을 그런 방법으로 쓰러뜨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 후후후. 쭈꾸루를 공부하다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구상해본 거야. 그런데 등장하는 여자들이 다 주인공한테 해롱해롱하는 거 좀 이상하더라. 네 욕망을 반영한 것 아니야? 게임에서라도 인기남이 되게 내버려둬. 칫! 충분히 인기 있으면서? 어? 뭐라고?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남은 건 업로드하고 반응을 기다리는 것 뿐이네? 왜 그래? 긴장돼? 그게 아니라 막 게임을 완성한 참인데 벌써 다음 게임의 구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 내가 활성화됐구나. 하지만 무리하면 역효과니까 오늘은 이만 쉬도록 해. 그렇네. 그게 좋을지도. 이것까지 대사를 또 써야 돼. 그죠? 주인공이. 극혐이에요. 휴. 왜 내가 저딴 녀석에게 당했지? 어? 배드 엔딩. 아, 아니네. 뭐야? 그럼 뭐야? 마왕은 처치가 안 됐고 마왕이 연기를 하는 거야? 마왕도 좋아하는 거야? 아, 뭐야? 중요한 걸 깜빡했네. 고마워 부장. 부장이 이것저것 알려주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무사히 완성하지 못했을 거야. 뭘, 쭈꾸루부 부장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그래도 앞으로도 같이 즐겁게 이런저런 게임을 만들자. 알았으니까 그만 가봐. 쉬어야지. 그래.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네. 흐흐흐. 봐봐, 마왕까지도 반한 스토리를 주인공이 만든 거야. 너무 역하죠. 뚜루엔드. 이거 정했어? 이대로 엔딩. 그럼 네 뜻이 그렇다면 어쩌면 이렇게 끝나는 게 모두에게 있어서 다행일지도 모르고. 수고했어. 그럼 게임을 완성시키도록 해. 엔딩 추가를 얻었다. 엔딩 추가. 엔딩이 추가되었다. 그냥 엔딩. 마왕 안 등장하고 엔딩. 갈등 없이 엔딩. 위기 없이 엔딩. 게임을 업로드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운로드 수는 아직 두 자릿수인가. 뭐 신인의 첫 작품이니 이 정도겠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으아! 고생고생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말했잖아. 초반이 너무 성의 없으니까 좀 고쳐서 올리라고! 대부분은 제대로 플레이해보지도 않고 그만뒀을걸? 뒷부분은 나름 자신 있었는데 실망했어. 게임을 만들 의욕이 사라진 거야? 아니, 분함을 갚아주고 싶어서 바로 다음 게임을 만들고 싶어졌어. 흐흐. 그래야 주인공이지. 두고 봐. 이번 게임을 만들면서 나는 레벨업 했으니까 다음 게임은 반드시 대작이다. 노말 엔드. 배드 엔드, 노말 엔드, 뚜루 엔드, 3 엔드. 이것도 있네?
빰빰빰빰빰빰. 조금 더 생각한다. 아 이건 조금 더 생각한다는 그거는. 빠빠빠빠빠빠빠빠. 물어볼까? 완성되면 나한테 먼저 보여주기야. 마왕 등장시키고 이벤트 적으로 못 죽임? 어? 마왕 추가. 마왕 추가하고 일시제거 온. 야 잠깐 스토리가 됐다. 이제 된 거 아니야? 아 문을 제거해버렸네. 그럼 이거 어떻게? 어, 부장 다시 나왔다. 야! 여동생 가볼까? 오뿌! 집에 가자. 아 일시제거라서 마왕이 다시 생겨요. 그럼 마왕 물리치고 평화롭게 그냥 산다. 거기로 가야 되나? 보스에서 평화롭게 해서 이거 아니야? 어 평화롭게 산다. 근데 평화롭게 산다가 그거잖아. 마음을 추가. 아 평화롭게 산다를 안 했어. 왜냐하면은 죽이고 나서. 이 죽이는 게 안 물어보고 죽이는 거고 그냥 사는 거랑 망 부르는 거랑 그쵸. 여기서 또 갈리잖아. 네 뜻이 그렇다면 어쩌면 이렇게 끝나는 게 모두에게서 다행인지도 모르고. 수고했어. 그럼 게임 완성하도록 해. 엔딩 추가. 엔딩이 추가되었다. 게임을 업로드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운로드 수는 아직 두 자릿수인가? 뭐 신인의 첫 작품이니 이 정도겠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으아 고생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말했잖아 초반이 너무 성의 없으니까 좀 고쳐서 올리라고. 태부분은 제대로 플레이해보지도 않고 그만뒀을걸? 뒷부분은 나름 자신 있었는데 이 분함을 갚아주고 싶어서 바로 다음 게임을 만들고 싶어졌어. 그거 봐. 이 게임을 만들 사람은 레벨업 했으니까 다음 게임은 반드시 대작이야. 같은 거네. 근데 마왕이 등장하고 다른 세계로 가서 그냥 평화롭게 사는 엔딩인데 평이하다고 생각해서 인기가 없는 건가? 노멀 엔드. 아 위에 으프스트로피. 그럼 나 다 본 거야? 부장 안 썰어버리는 엔딩 없나요? 부장 안 썰어서 이렇게 된 건데? 다 본 거 같은데? 뭔가 좀 밍밍하다 이번 건. 방금 부장 안 썰었잖아.
구장 써 저기서 그냥 구장을 썬 게 있고 안 썰면은 안 썬 거에서 마왕 불러내는 거랑 그냥 평화롭게 사는 거랑 나뉘는 거야.